그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그 그림 바로 요 제가 칠판에 지금 적어드린 거 똑같죠, 그죠? 아래 보세요. 거래. 거래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예. 이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그죠? 증가, 감소를 일으키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거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상. 예, 그런데 거기 읽어보시면은,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즉 임대차 계약, 뭐 상품의 주문 이런 거는 계약이 아니다, 그죠? X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사람을 채용하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X 주문하다, 계약만 맺었다, 뭐 하기로 하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죠? 다음, 거래의 판례소. 거기에 오른쪽 교재 한번 보세요. 차변 요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 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건 분개를 했죠? 그죠? 이런 분개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번 말씀드렸던데,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 보세요. 돈, 현금이 100원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빌려왔으면 차입금 되겠죠? 부채가 늘어나잖아.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반면에 부채가 증가돼 버립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 차변 계정과 대변 계정이 동시에 나오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 이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 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래의 이중성. 예. 그럼 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 우리는 대변과 차변은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대차 평균, 대변과 차 평균된다 이 말이죠, 그죠? 항상 같아져야 되죠. 이게 한건한 건이 같다 보니까 전체 1년 동안의 모든 거래의 총액제는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장 작성에 맞나 틀리나 확인한다 그랬죠? 검증. 예, 바로 이걸 거래의 이중성이라 하고, 금액이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3번, 거래의 이중성 하는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4번에 보면은 거래의 종류가 나와 있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다. 교환거래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은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 그죠? 즉 말해서 여기 자산, 부채, 자본까지 증가, 감소해서 요거는 교환거래다. 그죠? 그두 번째 보시면은 손익거래 나와 있죠?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다. 한쪽에. 물론 이제 한쪽에 여기 발생하면 한쪽은 여기 발생하고 한쪽에 발생하면 한쪽 여기 발생하죠, 그죠? 한 변에 비용이 나오거나 수익이 나왔다. 이게 동시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죠? 그래서 한 건의 거래가 차변에나 대변에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고 이런 계정이 그 상대편에 나오겠죠, 그죠? 이게 나왔다 하면 이거는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혼합거래라는 건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 그죠? 대표적인 예로,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되죠, 그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돈 빌려줬습니다. 예,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빌려줬다, 대여금, 회수했다. 그럼, 원금, 우리가 빌려준 돈, 대여금 100원과, 이자, 20원을 함께, 대여금 100원과 이자 20원 함께 현금으로 받았다. 그 현금 120원 되죠, 그죠? 이렇게. 이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현금 100원, 대여금 100원 여기까지만 하면 요거는 교환거래죠. 현금과 대여금은 교환거래고, 현금과 이자 수익하면 요거는 손익거래. 요게 동시에 나왔죠? 무슨 거래? 혼합거래라는 겁니다. 예. 요 대여금을 받았다 하면 요거는 교환거래고, 이자만 받았다 하면은 손익거래. 대여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았다, 혼합거래. 아셨죠? 그리고 아래 현금거래와 대체거래 나와 있죠? 현금거래 하는 거라고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고,
대체거래 현금이 따르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내부거래와 외부거래 나와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업의 내부 즉 본점과 지점 사이 본사와 지사와의 거래를 말합니다. 외부거래라는 것은 외부 거래처에서 물건 사왔다 외부거래 팔았다 외부거래죠. 그죠? 아래 기본 예제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 인거 물었어요. 거래 인거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 문제는 지금 거래 인거와 아닌 거 구분해 보세요. 1번 영업용 건물을 빌리기로 계약하다 뭐 물건이 안 돌았죠. 그죠? 계약 요거는 X 아니다. 종업원을 월급을 지급하라고 사람을 채용했다. 이것도 아니죠. X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감소하다. 그럼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거래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았다. 거래 아니죠. 그죠? X 소유하고 있는 주식 가액이 하락했다. 손해봤죠. 따라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거래. 점포의 상품을 창구업자에게 맡겼다. 이건 거래가 아니겠죠. 그죠? X. 현금을 도난당하다. 자산이 감소됐죠. 거래. 화재로 건물이 소실됐다. 당연히 자산이 감소입니다. 그죠? 거래. 현금 시적을 조사해보니까 부족하더라. 현금에 자산의 감소 생겼죠. 거래. 상품을 외상 매입하다. 당연히 거래입니다. 그죠? 거래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4번, 6번, 이건 거래 아닌 것. 이건 거래인 것. 구분하시면 되겠죠? 다음, 5번은 교환거래와 손익거래와 호환거래 구분해 보세요. 자, 분계에서 거래를 보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나와 있으면 교환 거래. 거기에 비용이나 수익이 보기 들랑 손익 거래. 그게 동시에 나와 있는 거는 혼합 거래입니다. 아셨죠? 자, 1번 보세요.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부채 나왔습니다. 현금 요거는 교환 거래. 외상 매입금 현금화 이것도 마찬가지 교환 거래. 이자를 지급했다 이거는 손익 거래. 현금을 원입하여 영업을 개시했다 자본금이죠. 그죠? 교환 거래. 원가 5만의 상품을 7만에 팔고 외상 이거는 뭐죠? 혼합거래. 차익금과 이자를 함께 받았다 혼합거래. 현금을 빌려왔다 자산과 부채니까 교환거래고 수수료 지급했습니다 손익거래. 현금을 도난당했다 손익거래. 점주가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현금 가져갔다 자본이 감소됐죠 교환거래.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혼합거래 대표를 보시면은 5번, 6번입니다. 아셨죠? 5번과 6번은 혼합거래. 그리고 손익거래는 3번 차익금 이자 나왔잖아. 그죠? 3번과 8번 수수료 나왔죠. 그리고 9번에 도난당했다. 그죠? 3번 예, 거기 보시면은 이자 나오고 그죠? 예, 그 8번 수수료 9번 요런 거 우리가 손익거래라 하는 겁니다. 손익거래. 예, 아셨죠? 그죠? 다음에 계정에 보면은 예, 그 양식에 보면은 표준식과 예, 잔액식이 나와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양식이구나. 우리 양식은 이런 거다. 그죠? 장부 기장 양식이죠. 양식 이런 건데 그 우리가 표준식을 많이 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계정하면은 요렇게 현금 계정이다. 그럼 이제 가운데 선에 두고 있죠. 그죠? 이런 계정. 예, 날짜 그리고 여기 적요. 그리고 여기는 그죠? 차변 대변 이렇게 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과 뭐 금액 이랄게요. 날짜 적고 적요. 그죠? 계정 과목과 금액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 뭐 그 나와 있죠. 그죠? 분면하고 금액이 나와 있네. 그죠? 예, 날짜 적요. 금액. 그죠? 예, 나와 있고. 예. 여기는 분면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분계장의 면수 페이지 수를 적어주면 쪽수 여기도 마찬가지 날짜 적요 여기도 분면 분계장의 페이지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양식 우리가 표준식이라고 합니다. 표준식. 그래서 여기 적을 때 이제 뭐 날짜 5월 1일 날 상품 금액 100원 적어주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양식 우리 연습할 때는 이걸 이제 예,
이대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요 가운데 있죠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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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 여기다가 그냥 5월 1일 날 상품 100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 이제 약식이다 그죠 약식 또 영어로 무슨 자 같죠 T자 알겠죠 그죠 그 T자 계정이다 또는 약식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는 이래 할 겁니다 이래 하면 아 이 양식으로 이래 보시면 돼요 이런 이제 양식은 뭐 문구집에 가면은 많이 있죠 그죠 장부는 이런 양식이 있다 아시겠죠 예, 넘겨볼까요 그 약식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계정의 3번 계정의 분류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재무 상태표 계정이다 재무 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그 계정은 금액이, 잔액이 남아있으면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로. 계속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실제 계정이다, 실질 계정이라 하는 표현을 하고, 손익 계산서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입표 우리가 명목 계정이다, 또는 임시 계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라면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자 100원을 받았다, 현금 받았습니다. 이자 100원을 현금 받았으면은 100원이라는 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자가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실제 들어왔잖아. 내 주머니 그죠? 그 명목이 뭐죠? 이자지. 그렇잖아. 그죠? 실제 우리 기업에 들어온 건 현금이 들어왔잖아. 명목이 뭐다? 이자. 아시죠? 그걸 이해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그 1번 자산부채자본 우리가 실제 계정이다. 손익계산서 수입비용 계정을 명목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뭐 특수계정은 지금 뭐 말씀드릴 필요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가서 4번 계정기입의 법칙이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붕괴법칙입니다. 이거 원리죠 그죠 이거 예. 자산계정은 증가를 차변에 감소를 대변에 부채는 증가를 대변에 감소를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돼 있죠. 아래 재무상태표 계정 기입 방법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산계정은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식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5번 대차 평균의 원리 이해하셨죠? 대변과 차변, 차변과 대변 항상 같다, 그죠? 대차 평균의 원리를 하고, 이렇게 모든 글의 건건별로 차변, 대변 합계가 같다 보면은, 그게 10건이 있든, 100건이든, 1000건이든, 전체 합계는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본다. 그걸 우리가 자기 검증 기능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식 부기를 하게 되면은, 다 하고 나서 장부 작성이 바로 됐느냐? 틀리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검증 기능이라 한다. 내가 스스로 알아본다. 자기 검증 기능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3번에 보시면 붕괴와 정기가 나와 있죠. 그죠? 붕괴와 정기라는 것은 차변 요소, 대변 요소로 구분하여 어느 계정에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걸 붕괴라 한다. 예, 그래서 그거 넘겨볼까요? 예시에 보시면은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하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상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현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 됩니다 아래 6번 다음 글을 붕괴하고 원장에 전개하시오 자 요 흐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지금부터 제가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예, 붕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차례들 해볼게요. 예. 예, 그 1번, 2번부터 해서 7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 1번, 뭐, 1번이라 해도 되고, 우리가 뭐, 6월 1일 날, 6번에 1번, 6월 1일 해도 되고, 뭐, 그죠? 6월 1일이라 해도 되고, 시간, 그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1번 볼게요. 붕괴합니다.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계획해서 현금이 가져왔죠. 그죠? 현금 6만원. 차변 현금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뭐라 하죠? 자본금. 이걸 우리는 기초자본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다음 2번 상품 4만원을 현금 주고 사왔다 이겁니다. 그럼 상품은 들어왔고 현금은 나갔죠? 들어왔다 차변. 아셨죠? 예. 뭐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하면은 무조건 무슨 변? 차변. 알았죠? 나갔다. 뭐 팔았다. 매출하다. 지출하다. 이 나갔다 하면 이건 대변. 복귀 가세요. 매입하다. 들어왔다. 매출하다. 나갔다잖아. 그죠? 예. 들어왔으면은 차변, 나가면은 대변입니다. 예. 그러면은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죠? 차변에 상품 4만원 자산의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이 나갔죠? 감소. 3번. 상품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현금하고 팔았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잖아. 그죠? 상품 나갔죠? 현금이 들어왔네. 현금은 들어왔고, 상품 나갔습니다.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죠? 15,000원 들어왔다. 그죠? 현금은 15,000원 들어왔고, 상품 10,000원짜리 나갔죠? 그 10,000원짜리 15,000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만큼 뭐가 생기죠? 이익이 생겼다. 이거 보니 무슨 이익? 그렇죠. 상품 매출 이익이라 한다. 4번. 상품 6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상품이 차변에 들어왔죠. 상품 차변에 6만원. 외상으로 샀습니다. 외상 매입금 6만원. 부채가 늘어났죠. 그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났다. 5번. 상품 3만원짜리를 28,000원에 팔았다. 그래서 일단 팔았습니다. 나갔다. 그죠? 뭐가 나갔습니까? 상품 나갔죠? 적을 때는 항상 원가를 적습니다. 원가 얼마짜리? 3만원짜리. 나갔고, 외상했습니다. 돈 안 돌았죠?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외상 매출금. 그 요거는 2,000원 손해봤습니다. 손실. 팔고 손해봤죠? 매출 손실. 뭘 팔았죠? 상품. 매출 손실이다. 그죠? 예, 이렇게. 다음, 6번.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취급하다. 그래서 뭐가 나갔습니까?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다. 나간 거는 대변. 현금 2만원 나갔다. 그죠? 뭐, 외상 매입금. 쪼로. 외상 매입금 2만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보험료 2,000원 현금 나갔죠? 현금 또 나갔네. 현금 나갔습니다. 2,000원. 왜 나갔죠? 보험료 비용 발생. 이럴 때는 구분하면은 분명 거의 다 풀리죠. 그죠? 뭐가 돌았는지 나갔는지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이걸 다시 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거래 판례서를 보면은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같이 합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자산 증가,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아셨죠? 자, 우리 지금 한 게 뭐죠? 붕괴했습니다. 붕괴. 그죠? 붕괴. 이 붕괴, 이걸 우리가 붕괴라 하고, 이걸 기입한 장부를 뭐라 한다? 붕괴장이랍니다. 우리 붕괴장은 따라 할 필요 없죠? 그죠? 붕괴를 기록한 장부가 붕괴장이다. 알았습니다. 그죠? 붕괴장. 예. 그럼 이제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붕괴를 했습니다. 거래가 이제 붕괴로 바뀌었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작성합니다. 원장이라는 장부인데 이거는 요 각각 계정하고 하나하나 그죠? 하나하나씩 자기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기 집. 즉 말해서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현금 계정 이렇게 또 상품 계정 또 보니까 자본금도 보이죠. 그리고 상품 매출 이익도 있다. 그죠? 이렇게. 또 보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도 보이고 또 외상 매입금도 보이고 또 보니까 예. 상품 매출 손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보험료도 보이네. 이렇게. 또 이렇게 계정 과목들 발생한 계정은 전부 다 총 전부 알겠죠? 전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이 계정은 우리 현금 계정. 예, 그 책에 교재 다 나와 있죠, 그죠? 외상 매출금 계정, 그리고 상품 계정, 그리고 자본금 계정이 있고, 그리고 상품 매출 손실이. 다음 외상 매입금 계정, 그리고 상품 매출 이익 계정. 그리고 보험료 계정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말하면은 번호입니다, 그죠? 원장의 번호, 원장의 면수를 하는 겁니다. 페이지 수를 적어 놓죠, 그죠?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전화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걸 뭐라 한다? 총계적 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장. 예. 그럼 이걸 보고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한번 보면은, 예, 제가 1번, 2번, 3번까지만 해보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자, 1일 날 보세요. 지금 현금이 어느 변에 있습니까? 여기 차변이죠. 현금이 차변에 6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금 계정 차변에 6만원 적어주죠. 이렇게. 아셨죠? 그죠?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 찾아서 6만원 적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현금이라 적어버리면은 현금이 똑같이 중복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알기 쉽게 나중에 알아볼 때, 그죠? 항상 요 앞에 적을 때 요걸 적어줘. 자본금. 반대편에 있는 계정금. 요렇게. 일요일날. 그죠? 요렇게. 적었습니다. 1번. 아시겠죠? 그죠? 또 자 보세요. 지금 하나는 함이 되면 따로따로 자본금이 지금 대변에 있죠. 그죠? 6만원 찾아볼까? 어디 여기 있네. 자본금 이 대변에 6만원 이렇게. 자본금이 나누고 뭐라 할까요? 그렇죠. 현금 21번. 이렇게 적어 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는 2일 날 상품이 차변에 4만했다. 여기 있잖아. 차변에 4만원. 저거. 마찬가지. 뭐라 할까요? 현거. 그죠? 예, 2번.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현금이 대변에 있네. 현금 대변에 4만원. 상품. 이렇게. 그죠? 3번. 3일 날은 현금이 또 차변에 15,000원 여기 있습니다. 그죠? 15,000원. 요 반대편을 적다 보니까 이게 두 개 나와 있다. 두 개 있을 때는 우리가 요걸 제자라이랍니다. 모든 계정 계좌라 해서 제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요 내용 알아볼 때는 그 페이지를 찾아가면 되겠죠. 상품이 대변에 있습니다. 상품 계정 요 대변에 마서 만원. 반대 계정 뭐죠? 현금. 날짜는 3번. 3일날. 이렇게. 다음, 매출 이익 계정이 대변에 있죠. 이익 계정 대변 5천원. 그죠? 이렇게 적어주고. 현금. 예, 3일날. 됐죠. 그죠?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다음에, 4일날. 상품 6만원 있습니다. 상품 찾아서 6만원. 반대 계정은 외상 매입금이죠. 이렇게. 그럼 외상 매입금이 또 대변이 있습니다. 그죠? 이 대변에 6만원. 반대 계정 뭐죠? 상품. 네, 4번. 4일 날. 이렇게. 하시겠죠? 예. 그럼 또 마찬가지 외상 매출금 차변에 2만 8천원입니다. 반대 계정은 뭐죠? 상품. 5번. 다음 손실이 있죠. 2,000원. 차변에. 예. 그리고 상품이 대변에 있습니다. 3만원. 사대 두 개 있다. 뭘 한다 그랬습니까? 제자.
5번. 외상 매입금이 좌변에 있죠. 외상 매입금 좌변에 어디 갔습니까? 아, 여기 있네. 예, 2만 원. 현금. 4, 5번. 6번입니까? 예. 현금 대변에 2만 원이죠. 외상 매입금. 6번. 그 마지막 7번. 보험료 차변에 2,000원. 보험료 차변에 2,000원. 현금. 마지막 현금 계정 대변에 2,000원. 보험료. 끝났죠? 예, 이렇게 다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절차는 뭐라 한다? 정기라 이라면 정기. 아시겠죠? 그죠? 정기. 예.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마감하면은 이제 차기 2월 1일 마감하죠. 그죠? 차기 2월 비용 수익은 손익을 마감하면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은 이렇게 옮겼다. 그죠? 이게 옮겼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분계장이고 이게 원장, 총계장 원장입니다. 그죠? 이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죠? 했는데 이거 두 개를 이제 주요부로 하고 여기 이제 물론 이걸로 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조부가 있겠죠, 그죠? 이 현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적은 거, 현금 출납장, 이런 거 상품 재고장, 사왔는 거는 매입장, 팔은 매출장, 외상으로 사왔는 거는 매입처 원장, 외상으로 팔한 거는 매출처 원장이라는 장부 작성하고 이런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작성 이런 보조부가 있습니다, 보조부. 예. 그런 이제 보장부 있다, 그죠? 있고 자 이제.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원장 작성이 끝났고, 이걸 보고 이거 작성하잖아요. 시산표. 우리가 시산표라는 거는 양식이, 이거 집계를 하는 거니까 집계표입니다. 집계표. 양식 이렇습니다. 요 시산표 양식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은 뭐 꼭 그릴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네, 이게 시산표죠. 우리가 시산표라 하는 것은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란만 있으면은 합계 시산표, 차변 대변 그 잔액만 적으면은 잔액 시산표고 둘 다 있으면은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왼쪽, 오른쪽. 여기는 계정 과목, 여기는 합계,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또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 되죠, 그죠? 자,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현금부터 차변 합계가 얼마죠? 7만 5천 원. 대변하기는 얼마죠? 6만 2천 원입니다. 합계 적었습니다. 그죠? 요 차변합계 7만 5천 원, 대변합계 6만 2천 원 적었습니다. 잔액이 어느 쪽이 많죠? 차변이 크네. 얼마 큽니까? 1만 3천 원 크다. 그죠? 이렇게. 예. 다음 두 번째, 외상 매출금. 차변합계 2만 8천 원, 대변은 제로입니다. 그죠? 없죠? 그럼 차변이 많다. 얼마? 2만 8천 원. 3번 상품 계정. 차변 얼마? 10만 원. 대변 4만 원이죠. 합계. 예. 그 차변 10만 원, 대변 4만 원, 차변 얼마? 6만 원. 큰 쪽에 찍어줍니다. 많은 쪽에. 잔액. 당연하죠. 그죠? 자, 자본금 보세요. 5, 6만 원이죠. 상품 매출 손실 차변 2천 원 대변 없죠? 차변에 2천 원 다음 외상 매출금 계정 매출금 오 했습니다 그죠? 상품 매출 2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 매출이 맞죠? 차변 없고 대변 5천 원이면 이거는 대변이 많으니까 대변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5천 원. 그죠?
제가 순서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제가 6번 이걸 받겠네, 그죠? 순서가 현금, 외상 매출금, 상품, 아이고 하나 빠져 외상 내입금 빠뜨려 버렸네, 그죠? 잠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할게요. 예. 여기에 외상 내입금 들어갑니다, 그죠? 외상 내입금 빠뜨려 버렸습니다. 차변에 2만 원, 대변에 6만 원. 대변에 커져 얼마? 4만 원. 그죠? 그리고 자본금 차변은 제로, 대변에 6만 원이네. 그죠? 대변에 6만 원. 그리고 뭐가 있죠? 보험료가 있네. 그죠? 보험료 차변에 2천 원, 대변에 없습니다. 차변에 잔에 2천 원.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합계 한번 해볼까요? 서로 갖다 줘야 되죠? 자, 이야기 한번 다음 얼마가 되죠? 10만 5천 원. 이거 다음 얼마죠? 예, 22만 7천 원. 요거 다음 얼마일까요? 22만 7천 원. 요거 더하니까 10만 5천 원. 이 합계와 합계 같아졌죠? 같다, 그죠? 이 잔액과 이 잔액도 같아졌죠? 그럼 이거는 정확하다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정확한, 우리가 원장 자승에 바르게 됐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재산표 발행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 그죠? 이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 재무 상태표, 이거는 손익계산서, 그죠? 자, 여기는 뭐 들어가죠?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다시 한번 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아시죠? 현금, 자산입니다. 여기 적을 때는 잔액만 적어야 되겠죠? 그죠? 잔액만 적어줍니다. 자산이니까 13,000원. 외상 매출금 자산 2만 8천 원. 상품도 자산이죠. 6만 원.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대변에 4만 원. 그리고 자본금, 예, 6만 원. 매출 손실이 나왔네. 그죠? 상품 매출 손실 2,000원. 그리고 또 상품 매출 이익이 보이네, 그죠? 이익은 5,000원. 그리고 뭐가 있죠? 보험료 2,000원. 예,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은 10만 원이고 이거 다음 얼마가 되죠? 10만 1,000원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1,000원 부족하다. 그죠? 이 1,000원을 뭐라 하죠? 이익이 되겠죠? 당기 순이익이다. 그죠? 예, 금액 합계가 얼마? 10만 천 원 됩니다. 이렇게. 그 여기에 마찬가지 수익 합계는 5천 원이죠. 비용 4천 원이니까 여기에 천 원이 뭐가 되죠? 당기 수익 되겠죠? 이렇게. 합계 5천 원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금년에 당기 순이익은 1,000원 생겼다. 이 1,000원 뒤에는 생략했습니다. 그죠? 그 뒤에 뭐 이게 1,000억이든, 그죠? 100억이든, 1억이든 하도 생겨서 여기에 이제 세금. 이 세금을 뭐라 했죠? 법인세. 이걸 납부하고 나면은 그의 모든 정산이 끝나버립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또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일요일 가서 다시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은 물건 사왔으면은 장부에 기장하고, 그죠? 이렇게 기장을 계속 하죠. 1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다시 연말에 오면 시산표 작성해서 검증하고 이걸 보고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을 작성한다. 이게 우리가 회계의 순환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순환과정. 요 전체 흐름. 이게 순환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바로 분계라 그랬습니다. 분계. 자, 분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차변에 들어가는 뭐라 했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 요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아시겠죠?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